그냥 왠지 모르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 있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오늘은 뭐 힙합을 떠나서 한국 K-POP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4월 5일 0시 24분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4월 5일이 한국 K-POP 역사에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긴 시간의 공백을 깨고 한국 K-POP의 역사를 바꾼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인 빅뱅이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온갖 미디어, 뭐 뉴스, 뭐 커뮤니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왕이 돌아왔다는 얘기들로 아주 뭐 난리가 났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음악, 뭐 멤버들의 패션, 뭐 오만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스터 에그 얘기까지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암시하는 장치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말이 많은 가운데 저희 채널에서 빅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인가요? 간간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빅뱅이 컴백하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빅뱅의 리액션 비디오를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고, 힙합에 있어서의 빅뱅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힙합에 있어서의 빅뱅은 한국 힙합의 판도를 빅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Dragon과 이제 태양이라는 이 두 아티스트, 그리고 T.O.P 이 세 명까지 해가지고 이들의 조합은 코리안 래퍼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를 낳게 되었고, 각자의 또 솔로 앨범에서 힙합을 많이 보여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좀 발전된 선진화된 힙합 음악들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죠. 한국 힙합에서 G-Dragon의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G-Dragon 때문에 뭐 힙합 뿐만 아니라 힙합과 관련된 스트릿 패션의 판도도 한국에서는 이제 GD가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사실 G-Dragon의 브랜드인 Peace-1만 하더라도 지금 리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빅뱅의 새로운 음악, 이거 Still Life라고 여기 되어 있는 영어 제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힙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국 랩 음악과 힙합 음악의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그룹이기 때문에, 저도 팬의 입장에서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이 그룹을 저희 채널에서 언급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디오를 지금부터 볼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Still Lif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전주를 듣고 묵직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많이 묵직했어요. 좀 젊은 음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무게감을 선택한 것 같아요. 멜로디에서 이런 미국 음악의 그 장르 중에 뭐라 그래야 되지? 컨트리? 컨트리 같은 음악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아, 이 장면. GD의 머리를 보고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성숙하지 못했다는 가사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빅뱅은 그룹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 역시 T.O.P의 랩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일품입니다. 아, 참 잘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보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왠지 슬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냥 뭐 가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왠지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오긴 와요. 아, 야, 어떻게 컨트리 락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갖고 올 생각을 했지. 원래 빅뱅은 예전 음악들 보면 되게 EDM 기반의 음악과 뭐 트랩 음악을 막 섞는 시도라든가 뭔가 대중성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한 곡 안에 잘 섞는 시스템을 많이 갖추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자연으로 돌아간 것 같고 초연해진 것 같고 성숙해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 태양이란 멤버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솔로 앨범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즐겨 듣는 트랙은 아마 태양의 링가링가가 될 거예요. 링가링가의 그 퍼포먼스 때 나왔던 뭐 슈프림 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좋아하고 있을 때 굉장히 뇌리에 많이 박혔거든. 대성 해외에서는 딜라이트라고 불리죠. 아, 딱 뭔가 이 피날레로 가는 파트가 그냥 락 페스티벌에서 왜 이렇게 엔딩을 장식하는 뭔가 대형 밴드 같은 그 밴드들의 음악 같은 느낌이었어. 아, 이거 이 장면 라이프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 있죠. 어, 왠지 나는 저게 좀 슬퍼 보이더라고. 기분이 묘하네요. 제 채널에서 빅뱅 리액션 비디오를 하고 있다니까. 야. 근데 멜로디가 너무 세련됐어. 그냥 K-POP 음악이 이렇게까지 선진화가 됐다라는 게 이 곡 들으니까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세련된 사운드야. 아, 뭐라 그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악 너무 좋은데 좀 슬프네. 그냥 왠지 모르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사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물론 GD, 태양, 딜라이트가 이제 재계약을 했고 T.O.P는 YG를 떠나지만 빅뱅 활동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뭔가 마지막인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의 멜로디와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뭔가 묵직한 음악으로 돌아온 것 역시 빅뱅다웠다. 왜냐하면 빅뱅의 음악은 항상 뭐가 나올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묵직한 음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벗어난 빅뱅의 또 개성 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프로듀싱에 테디가 없다는 것도 좀 의외였어요. 대신에 쿠시가 들어갔죠. 아,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진짜 감정 몰입을 하신 분들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K-POP 역사상 최고의 그룹은 아마 빅뱅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이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브처럼 뭔가 끝이 아니고 이제 이 그룹이 다시 좀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래퍼로서의 힙합 음악을 만드는 G-Dragon의 역할을 좀 다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